우리 대구 시민들하고 달서 구민들이 조원진 하나만큼은 살려야 됩니다. 만약에 조원진이가 무너지면은 문제라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구가 이렇게 피폐해지는데 대구 시민들이 조원진을 살려주셔야 돼요. 조원진을 살려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끌어내릴 수 있는 불씨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힘들지만은 이렇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운 거예요.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죄 석방시켜서 박근혜 대통령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빨리 좀 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싸워야 됩니다. 또 유튜브를 보시는 많은 애국 국민 여러분, 대구 시민 여러분, 조원진을 살려야 된다. 그 다음에 각 후보들, 지역에 아는 사람들 지금부터 다 전화하셔야 돼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아는 사람 찾아서 전화하고 또 전화해야 됩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겁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반드시 제가 이겨서 이 보수 우파의 장자의 노릇을 반드시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시장경제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그것이 국민들께서 우리에게 내려준 명령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미래통합당은 우리를 발로 찾지만은 우리는 미래통합당과 같이 앞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단일 후보를 내고 대통령 선거를 앞서서 정권을 좌파 빨갱이로부터 자유우파 국민한테로 정권을 반드시 교체하겠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에 보수 대통합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도 아닙니다. 바로 조원진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보수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사람, 저 조원진 한 사람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지 아셨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은 진실과 정의 투쟁을 했던 당입니다. 목숨 걸고 네 번의 겨울 3년 이상을 싸운 정당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공화당은 애국의 정당입니다. 우리가 처절하게 투쟁했지만은 남탓하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 황교안을 가지고는 정권 교체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 총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 후보들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선거 4월 15일 선거는 왼쪽에 정의당이 있으면은 오른쪽에 우리 공화당이 있다. 비례대표 기호 7번 우리 공화당을 찍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실한 자유우파 정당, 확실하게 문재인하고 싸울 수 있는 정당, 확실하게 문재인을 끌어낼 수 있는 정치, 기호 7번 조원진하고 비례대표도 우리 공화당으로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음악 주십시오. 아, 나.